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제가 오늘은 안동에 있는 먼다리 생선구이 식당을 먹고 왔습니다. 안동에 굉장히 여러가지 메뉴가 있지만 여러분들, 오늘은 생선입니다. 여러분들, 여러가지 생선구이를 맛볼 수가 있고요, 가격적인 부분에서도 굉장히 저렴합니다. 코로나 방역 굉장히 잘 되어 있고요, 우리 사장님께서 직접 다 하시기 때문에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일단 단체도 받을 수 있으니까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방에서도 먹을 수 있다라는 거 굉장히 큰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요즘 같은 시국에 진짜 뭐 좋은 거 못 먹잖아요, 여러분들. 근데 여러분들, 생선입니다. 예, 굉장히 저도 먹어봤지만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 한번 먼다리 생선구이에 이제 한번 빠져봅시다. 와우. 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제가 오늘은 안동으로 이렇게 또 여행을 왔습니다. 안동하면 굉장히 유명한 뭐 음식들이 많죠. 안동갈비, 안동찜닭. 근데 여러분들, 안동하면 생선구이도 유명합니다. 안동고등어. 네, 근데 이게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것 같은데 저는 알기 때문에 먹으러 왔습니다, 여러분들. 한식을 좋아하는 제가 당연히 생선구이가 오늘 굉장히 끌렸습니다. 그래서 안동에서 숨은 맛집입니다, 여러분들. 안동 먼다리 생선구이 식당이라고 하는데 일단 대체적으로 쌉니다. 다른 생선구이 집보다 1인분에 11,000원, 그러니까 1인당 11,000원인 거죠. 와, 지금 제가 3인을 시켰어요, 3인. 와, 고등어에, 갈치에, 조기에, 가자미. 와, 겁나 푸짐합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이 집은 돌솥밥을 줍니다, 돌솥밥. 예, 이거 추가 비용이 1,000원밖에 안 받는데요. 그리고 공깃밥 그대로 받는 거라는 거예요, 이 돌솥밥을. 얼마나 이게 몸이 좋아요. 이게 진짜 남녀노소, 진짜 어린이, 어른분들 굉장히 다들 좋아할 것 같은데, 일단 비주얼도 비주얼이지만 맛이 제일 중요합니다. 맛이, 반찬도 다 직접 하시고요, 맛이 제일 중요한데 제가 빨리 한번 맛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궁금합니다. 이는 좀 안 봤어요. 와, 색깔 보시나요? 와, 직접 다 이렇게 구워서 나오는 거라서 굉장히 맛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반찬도 굉장히 맛있어 보이고, 제일 중요한 건 이 돌솥밥. 빨리 먹어보겠습니다. 아, 진짜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 일단 저는 이 고등어 볼 때 와사비잔을 꼭 시켜야 돼요.
고추 향 같이. 반찬이 다 맛있네. 양념게장 있습니다. 양념게장. 이거를 먹을게요. 아, 밥도둑. 다 진짜 맛있습니다. 갓 지은 밥이라서 너무나 좋아요. 그리고 와, 진짜 한 번쯤 이렇게 먹고 싶었어요. 여러분들 그냥 편의점에서 하고 바로 이상. 진짜 고기를 이길 수 있는 생선이 없는 것 같아요. 부드러워요. 와, 너무 부드럽다. 뼈 이렇게 잘 발라가지고. 와, 대박. 와. 살바. 진짜 오늘 좀 회식 가고 싶다. 가족끼리 모임하고 싶다. 무조건 이지, 여러분들. 와. 여러분들, 대망의 갈치. 제가 또 갈치는 먹는 방법이 있어요. 제가 또 제주도 가서 배웠는데, 갈비처럼 뜯어 그냥 이렇게. 와. 와. 이거 봐봐. 갈치는 이렇게 먹어야 돼요. 갈비처럼 뜯어야 돼요. 반절을 잡고 가세요. 와. 뜯어. 살이 엄청 큽니다. 고등어, 고기, 갈치, 가자미. 이거는 국민, 여러분들 국민 가자미. 그냥 국룰 아니겠어요? 이거는 맛없을 수가 없지, 가자미. 와, 진짜 너무 좋다. 우리 집 앞에서 좀 먹겠다, 진짜. 아, 그리고 이 메뉴 자체가 여러분들 쉬워 보이지만 굉장히 어렵게 다 구워야 되거든요. 저 안에서. 아, 진짜 맛있네. 살이 봐봐요. 와, 살밖에 없다. 살밖에.
건물 좋네요. 오이는 꼭 이렇게 조개 딱 올려가지고 바로 한 입에. 이번에 가자미입니다. 아, 너무 맛있겠다. 딱 간도 잘 돼 있어요, 진짜. 갈치는 이렇게 잡아가지고 그냥 갈비 뜯듯이 이렇게 이렇게 먹으면 진짜 맛있네요, 진짜로. 그리고 이것도 그냥 그대로 요거거든. 이런 거 다 그냥 저는 괜히 또 뭐 손 베린다고 그거 그냥 이렇게 먹어야 돼, 그냥. 갈치. 와, 진짜 부드럽다. 갈치가 이렇게 살 두꺼운 거 같나요? 와. 와. 제대로 먹어보려고 해, 지금. 그 다음에, 가자미. 와. 그리고 조기 버리 이거 버리신 분이 있는데 이거 드셔야 됩니다. 여기 전 굳이 다 먹습니다, 여러분들. 아, 근데 가리비가 솔직히 어디에 가는 이 가리비 뭐야 많이 나오는데, 와, 근데 이렇게 고기 생선 이렇게 맛있는지. 확실히 그냥 손으로 먹는 게 저는 항상 보신 크다. 와, 고구마 먹어도 되게 좋네요. 자, 그 다음 이 시간만 기다렸습니다. 바로 숭늉. 와, 이제 기대가 되는데. 따라라라따. 아, 이거지. 저는 이걸 기다렸습니다. 또 이 누룽밥이랑
또 같이 생선이랑 먹으면 진짜 맛있어요. 모르시는 분들 굉장히 많은데 여기에 딱 생선 딱 하나 딱 올려가지고 먹으면 진짜 존맛탱 여러분들. 와, 네, 요거거든요. 숭늉에다가 딱 고등어 딱 하나 올려가지고 진짜 맛있습니다. 이렇게 먹으면 대박. 그리고 그냥 반찬, 그냥 반찬만 먹어도 와, 이거 진짜 맛있네. 와, 이거거든. 김치. 이렇게 저는 또 조기에다가 고추장 같이 올리고 바로. 와, 갈치가 와, 실하다. 이건 갈치. 숭늉 진짜 너무 맛있습니다, 여러분들. 진짜 어느 정도냐면 와, 너무 부릅니다. 여러분들 꼭 뭐 다들 뭐 힘드시겠지만 그래도 이 코로나 시국에 또 우리가 밥은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여러분들. 우리 의식주잖아, 먹는 거는. 근데 여기 안동입니다, 여러분들. 안동에 사시는 분들이라든지 안동 우리 놀러 오신 분들 꼭 보시고, 제가 지금 먹어보고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저는 맛없으면 진짜 뭐 표정이 드러납니다, 여러분들. 근데 제가 추천해드릴게요. 절대 후회는 안 하실 거예요. 그리고 커플이든 가족이든 11,000원, 1인에 11,000원입니다, 여러분들. 굉장히 저렴합니다. 어떻게 가서 이 귀한 생선을 먹겠습니까, 여러분들. 굉장히 가격적인 부분이나 나오는 반찬, 서비스, 이렇게 돌솥밥 이런 게 나오는 거 저 가격이면 굉장히 좋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먹어봤듯이 절대 뭐 입맛이 다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와서 후회는 안 하고 가실 겁니다. 그것만큼은 제가 말씀드릴게요. 절대 후회는 안 하실 거라는 거. 저는 오늘 굉장히 잘 먹었고요. 여러분들도 꼭 한번 와서 드셔보시면 좋을 겁니다.